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비그름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총 930억 광년 규모의 우주입니다. 이런 말 있죠?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수는 지구의 모래알보다도 많다고요. 그 정도로 우주는 넓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도 우주는 끊임없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넓은 우주에 외계인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것이 극악의 확률이라고는 하지만 넓은 우주와 은하의 수를 대입하면 그렇게 극악의 확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인류가 외계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개의 전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이 호전적인 종족일지 평화주의적인 종족일지 말이죠. 또 이 외계 문명은 인간과 사고방식이 비슷하다라는 전제도 두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이제 외계인이 온 거예요, 지구에. 그럼 바로 보시죠. 우선 호전적인 종족일 경우에는 인류는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주 문명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인 카레다 쇼프 척도에 따르면 현재 인류 문명은 0.73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직 1단계도 아닌 상태죠. 근데 인류가 외계인을 발견한다면 그 외계 종족은 2단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종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계 종족은 성간 이동이 가능한 종족일 테니까요. 현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와 알파센타우리도 4광년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로는 절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거리죠. 근데 외계인과 조우했다는 것은 적어도 성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즉 우리보다 기술력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죠.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기술력이 높은 나라는 항상 기술력이 낮은 나라를 공격해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미국과 1930년대 때 가장 과학기술력이 높았던 독일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죠. 아마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가 흘러갈 겁니다. 외계 종족의 사고방식이 인류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요. 외계 종족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를 경우에는 감히 예측하기가 힘들 겁니다.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예외로 해두겠습니다. 아무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외계 종족이 지구를 침공할 것이고, 아마도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인류의 모든 문명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492년 신대륙 발견 당시에 서양에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해왔습니다. 고작 2000년밖에 기술력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몇백 명이 그 넓은 아스텍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죠. 근데 몇천 년, 더하면 몇만 년씩 차이나는 기술 격차는 상상도 못할 정도죠. 전쟁은 시시하게 끝날 겁니다. 제 영상을 포함해서 각종 미디어에는 자신의 기술력보다 높은 외계 종족을 이기는 연출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다 흥행을 위해서 꾸민 일이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류 문명은 금방 멸망할 겁니다. 어쩌면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폭파될 수도 있죠. 지금 당장 국군이 3,400년 전으로만 가도 세계 지배를 할 수 있는데 몇천 년 차이 나는 기술 격차를 이길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이 정도로 기술 격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류 문명 전체의 경제적 가치보다 지구의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신대륙 발견 당시에도 아스테카 문명의 경제적 가치보다 아스테카 문명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더 관심이 많았죠. 금이나 은 같은 자원들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계 문명 발견은 아직 인류가 접해보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한 역사를 대조해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딱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자원을 얻기 위해 침공할 수도 있고 단순히 사냥용으로 침공할 수도 있죠. 그렇게 원인은 딱 잘라놓기 힘들지만 결론만큼은 확실히 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인류 문명 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은 외계 종족이 평화주의적인 종족이라는 전제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계 문명이 전쟁을 즐기고 호전적인 문명일 경우 우주 진출 이전에 자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즉 성간 우주에 진출할 정도의 문명이라면 호전성이 높지 않고 교류를 중시하는 문명의 가능성이 크니 침략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력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으니 침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구의 자원을 얻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성간 이동을 할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모항성을 잘 운영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입니다. 아무튼 외계 종족이 평화주의적인 종족일 경우에는 외계 종족은 인류의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것처럼 완전히 다른 관점과 사고방식을 접하게 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처음엔 의사소통부터 시작할 겁니다. 고등생물체와 고등생물체 간의 의사소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학 공식이 필요합니다. 언어가 완전히 다른 문명이 서로 대화를 한 것은 사물을 지목하면서였습니다. 땅, 바다, 하늘, 언덕같이 두 문명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연 요소들을 지목하면서 의사소통이 시작되었죠. 아마 인류 문명과 외계 문명 간의 대화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불변의 진리인 우주의 법칙을 지목하면서 대화를 시도할 겁니다. 수소의 원자는 몇 개인지, 중력 가속도의 법칙은 어떠한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대화를 시도하면서 의사소통이 진행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계 문명의 문화와 기술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류 문명은 더 빠르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기술적 특이점이 인공지능이 아닌 외계인에 의해서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기술의 혜택을
극한까지 누리게 될 겁니다. 바로 인류가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될 거고 어쩌면 무한대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 패러다임을 더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선순환 과정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항상 행복한 삶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외계 문명을 접촉하게 되면 지구의 종교는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간 주체에 대해 잠깐의 혼돈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기성 종교가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지구의 생물이 현재의 형태로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을 거친 진화의 결과라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계 문명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기성 종교가 다른 수를 써서 현재보다 축소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때까지 외계인을 발견한다면 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아직 외계 문명을 발견한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줄이고 줄여서 딱 두 개만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다 하면 영상 분량이 오버되는 거. 그래서 가장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는 전제 두 개를 가지고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찾으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몇 가지 알아냈습니다. 지금도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2015년 나사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생명체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만한 항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0조 년까지입니다. 근데 현재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죠. 100조 년이라는 시간에 현재 우주의 나이를 비교해보면 우주는 이제 막 시작한 갓난아기 수준의 나이인 겁니다. 실제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골디락스존의 행성들도 8%밖에 탄생하지 않았죠. 아직 92%는 태어나지도 않은 겁니다. 이 뜻은 어쩌면 인류가 우주 극초창기 문명 중 하나라는 결론으로 직결되죠. 최근 들어서 이런 연구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진짜로 이 우주에는 우리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짝 무섭긴 하네요. 예. 만약에 인류가 외계인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만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